네, 지금 목상동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없을까 하고 이렇게 몇 바퀴 돌다가 저 지금 차 세워놓고 보니까 카페 서진이라는 곳이 보이길래 카페 서진이라는 곳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맛집 멋집에 국한되지 않고 저런 카페라든가 아니면 분위기 좋은 카페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동네에 괜찮은 카페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들어가서 제가 커피를 안 먹는 관계로 커피 말고 망고 스무디나 망고 주스나 그런 걸 시켜서 먹도록 하고 제 일행분은 카라멜 마키아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카페 서진에서 지금 나왔고요. 저는 이제 오늘 목상동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인 둔산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 10월 9일 한글날 휴일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십시오. 저도 집에 들어가서 푹 쉬고 저도 좋은 꿈 꾸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꿈 꾸도록 하십시오. 목상동 근처에서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커피 한 잔이라든가 차한잔 하실 일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 서진 그곳을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서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